안녕하세요, 여러분. 쇼미더고스트에서 예지 역할을 맡은 한승현입니다. 호두 역으로 출연한 김현목입니다. 지금부터 추측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한동안 하네. 현목 씨 딱 봤는데 되게 앙증 맞고 귀엽고, 그래서 요즘 또 마스크를 끼고 만나다 보니까 네, 그때도 마스크를 딱 끼고 뭔가 되게 사무적으로 리딩을 하는 듯한. 맞아요. 제 MBTI가 ISTJ거든요. 청렴 결백한 세계상. 현목 씨가 저를 처음 봤을 때 아마 이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연예인이다. 얼굴 작다. 근데 연예인이다는 아니고, 사실 나중에 저를 비롯한 쇼미더고스트의 이제 승범 배우랑 주연 배우 모두 다 리딩하려고 왔었을 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리딩하겠습니다. 아, 무슨 오버예요. 와, 연예인이다의 그 다음 차원, 한승현이다. 네, 누나는 맞죠? 네, 네. 빨리 친해지는 편이죠. 빨리 친해지는 네. 편이죠. 현목 씨 엄청 빨리 친해지는 편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나이인가 봐, 진짜. 아무래도 저보다 사회생활 경력이 짧다 보니까 네. 아직 그런 대외 모드가 좀 맞아요. 덜 닦아지지 않았나. 네. 누나가 되게 현장이나 혹은 프리 프로덕션 과정 중에서도 엄청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다른 모든 배우들도 다 그렇게 느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목 씨 주식 봤을 것 같아요. 네, 좀 봤습니다. 그 코스피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촬영장에서도 이거를 틈만 나고. 아니, 저 대본만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제 씬은 이제 다 끝나고. 근데 그래프가 있더라고. 환기할 때 이제 가끔씩 이제 어떤 세계 경제 흐름을 이제 봤던 거고요. 누나는, 정답은 무조건 있죠. 프리누비 밥 주기. 아,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커피를 내렸어요. 요즘 제가 진짜 가지고 싶었던 머신을 플렉스해가지고. 오. 하나, 둘, 셋. 잠. 아, 역시. 저 잠이에요. 잠이죠? 네. 전 밥이에요. 어? 저는 안 자도 먹어야 돼. 아, 진짜요? 네. 반성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나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현목 씨는 먹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맞아요. 않더라고요. 네. 식사하는 자리에서 탄단지 챙기는 친구는 처음 봤어요. 네, 가급적 액상 과당을 좀 멀리하고 단백질 어떤 섭취 위주로 역시 지성인이야. 워낙 누나가 전 먹는 거 너무 좋아요. 미식가예요, 진짜. 처음 들어보는 음식 메뉴 같은 거 엄청 다 알고 계시고 맛있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기대치가 높지가 않아서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맞아, 맞아. 네. 상대 하나, 둘, 셋. 아싸! 우리 왔어요! 누나 왔어죠? 우리 대놓고 왔어야지. 네, 전 대놓고 왔어요, 저도. 네. 촬영 전후로 배우들끼리 이제 좀 연락드리고 했었을 때 이제 누나한테 먼저 이제 조심스럽게 스케줄 괜찮은지 여쭤보죠. 지금까지 제 경험상 기억으로는 누나가 어느 하루도 안 된다고 했던 날이었어. 안 되는 날이 없어. 아, 항상 다 집에 열려 계시구나. 제일 바빠요. 저희들 중에서는 제일 바빠서 맨날 다작 배우님 막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희랑 만나실 시간이 막 이러는데 사실 누나가 NG를 거의 안 냈어요. 누나가 가끔 NG가 났었다. 아, 김현목 짜증나. 다 그 NG가 사실 저 때문이었죠. 맞아요. 네, 나 그게 기억이 나. 얘 때문이에요. 네. 이 친구가 자꾸 앞에서 너무 맞아. 웃기니까. 현목 배우도 NG를 잘 안 내요. 근데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있다가 저한테 와요. 누나, 방금 이거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될까요? 맞아, 맞아. 쉬는 날 현목 배우 공부할 것 같아. 이제 일상이 좀 번태롭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니 현목 배우랑 저희 감독님이 저한테 공부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죠. 맞아, 맞아. 제가 생각하는 누나가 집에 혼자 있을 때 하는 거는 이 각종 모든 OTT의 영화 작품들을 다 섭렵합니다. 맞죠? 네, 맞아요. 와, 누나가 진짜 안 보는 작품이 없어요. 저는 진짜 다 봐요. 와. 다른 영화 홍보 아니었어요?
그게 조금 제공이 좀 더 빨라가지고. 다른 데서 사진 찍고 있던데? 누나의 마지막 최신 피드는 라디오 컬투쇼 다녀오신 사진 맞죠? 네, 맞아요. 하고 어제 새벽에 양배추즙을 물어보시던데? 아, 지금 만성 위염이 지금 2년째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서. 아, 진짜요? 네, 양배추 챙겨 먹기 귀찮고 또 금방 상하니까. 아, 혹시나 즙을 먹으면 좀 괜찮아질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슈미더고스트 장르 자체가 공포물이다 보니까 이제 좀 무서울 수 있는 장면들을 찍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와 근데 무섭다 했더니 누나가 한참 듣다가 아휴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이 세상에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야. 맞아요. 사람 조심해라. 아, 저는 현목 씨의 그런 많은 시선을 뺏어가는 주가 폭락이 아마 가장 공포스러운 게 아닐까. 맞아. 아니 저는 장투입니다. 어떤. 현목 배우는 그 본인이 샤워하는 장면을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거였어요? 생각한 네. 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약간 내 팔뚝같이 안기 좀 잘 나왔고 그 전에 이제 또 푸시업을 많이 했잖아요. 푸시업도 저는, 많이 했고 네. 추워서 더 힘줬고 힘쓰셨어요. 촬영하다가 상다리 부서진 이 장면. 너 좋아하죠? 네. 네. 아, 저희가 이렇게 격하게 촬영을 하다가 현목 배우가 테이프를 부셨어요. 맞아. 근데 이거는 다시 갈 수가 없는 네. 슛이었던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약간 현실로 뽑혀서 돌아올 뻔했어요. 맞아.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잘 보시면은 누나가 예지로서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몸 방향은 하면서 눈은 그 부서진 걸 보면서 헐 저 부서졌다. 그래서 나가면서 웃으면서 그쵸? 저도 약간 당황하면 웃는 스타일이라. 네. 네. 쇼미더고스트 9월 9일 개봉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이렇게 재밌는 다작 배우와 또 제가 열심히 케미를 맞춰서 정말 즐거운 작품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관람하시면서 가을의 초입 신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